그런데 암소 한 마리가 몇 시간째 안절부절. 출산이 임박했는데 멀찍이 떨어져 어미소를 지켜만 보는 승재 씨.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게 너무 놀라기도 하고 이러시니까. 불안해. 편하게 새끼를 낳아야 빨리 낳고 거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축사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데. 어, 다리 나왔다. 나와, 머리 나왔어. 뭘 머리가 나와, 다리가 나와. 나와, 이거 머리야, 머리. 어? 나온다. 나왔다. 어, 나온다. 어, 얼른. 나온다. 자리를 비우자마자 새끼를 낳은 어미소. 얼른 상태를 확인하러 나가본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아들네로 행차하신 어머니. 그새 이봐저봐 둘러보고 반찬 하려고 상추까지 뜯어오는 길이다. 무슨 단이 나고 있어? 신성재. 왜요? 안 나와. 이러니 마음을 놓을 수가 있나. 아침엔 부모님 모두 축사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 아이고, 늦잠 주무시는 거지. 오늘 어제 늦네. 아이고, 이제 친구가 준비야. 알람을 안 맞추고 잤어요. 5시 뭐 큰 안 돼, 얘는. 5시 2분에 일어났어. 뭐? 5시 2분에 일어났다고. 아유, 지금 왜 이렇게 춥네. 여문이가 밥 달라 해가지고. 아, 여문이가 5시 2분에 일어났어요. 밥 달라고. 밥 주고 잤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났어. 젖소 목장을 했던 젊은 날엔 새벽 4시면 기상. 늦잠은 꿈도 못 꿨는데. 아직 한참 잠자고 싶고 밤에 모자랄 나이인데 나는 밤이 너무 길어서 다리고. 그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진 아들의 실수를 눈감아준다. 야단을 안 치시니 어쩐지 더 면목이 없는 승재 씨. 휴식은 미뤄두고 곧장 사료부터 만든다. 이게 소들이 먹는 사료인데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곡식, 알곡 이런 것만 들어져 있는데 이제 비타민 이런 거를 넣어줘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효모거든요. 생균제. 아버지가 알려준 재료에 스스로 터득한 비법을 더해 새로운 사료를 만드는 중. 학교에서도 조금 배우고 거의 독학을 많이 했죠. 독학? 네, 알아 찾아보고 이런 거를. 나만의 영농일기를 써보고 싶은 23 청춘이다. 그런데 암소 한 마리가 몇 시간째 안절부절. 출산 예정일을 사흘이나 넘기더니 드디어 산통을 한다. 출산이 임박했는데 멀찍이 떨어져 어미소를 지켜만 보는 승재 씨.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게 너무 놀라기도 하고 이러시니까. 불안해. 편하게 새끼를 낳아야 빨리 낳고 거는데. 사람이랑 보면 똑같아요. 사람도 분만할 때 조용히 있고 분만실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이제 준비를 할 때 낳잖아요. 시스템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서 축사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데. 어, 다리 나왔다. 나와, 머리 나왔어. 뭘 머리가 나와, 다리가 나와. 나와, 이거 머리야, 머리. 어? 나온다. 나왔다. 어, 나온다. 어, 얼른. 나온다. 자리를 비우자마자 새끼를 낳은 어미소. 얼른 상태를 확인하러 나가본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새끼소.
태반을 핥아주는 어미 덕에 반짝 정신이 난 모양이다. 겉으로 보기엔 어미도 새끼도 별 탈은 없는 것 같고 순산을 한 어미 소가 기특하기만 하다. 여물이 동생 생겼네. 근데 등치는 여물이보다 더 크네. 그러니까. 어미가 어찌나 열심히 닦았는지 말끔해진 새끼 송아지. 벌써 네 다리로 땅을 딛는다. 사람에겐 1년이 걸리는 일을 단박에 해내다니. 어찌 보면 모든 생명 중에 가장 공이 많이 드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다. 저 딱 신호 왔었을 때 전주에서 청주까지 왔잖아요. 아. 네. 전주에서 청주까지 왔었는데 근데 이제 차들이 많으니까 제가 막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내리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앞에. 그러더니 차를 저희 와이프가 출산해요. 좀 비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통이 오는데 이게 가진통이 멋쩡하고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차들이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도착했죠.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어요? 모르겠어요. 아빠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아빠의 본능. 조금은 빨리 깨달은 엄마 아빠의 마음. 자식을 낳고 보니 부모가 돼봐야 어른이 된다는 그 말뜻을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